내가 궁금했던 거는 너랑 마지막으로 좀 차에서 얘기했을 때 너가 민규와의 데이트가 별로 좋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두 번째 데이트 이후였나? 어, 그랬던 것 같아. 어, 근데 그 이후에 또 같이 뭐 술을 마시기로 했나? 해가지고 또 나간 거야. 왜 그동안 너가 그렇게 했나 이런 게 궁금하긴 했는데 물어볼 수는 없어서. 너 불편하면 얘기 안 해도 돼. 괜찮아. 두 번째 데이트가 되게 좋지 않았거든? 난 그래서 밥을 한 번 더 먹어보자고 한 거야. 이대로면 내가 아쉬울 것 같은 거지. 잘한 것 같아. 후련해졌어? 진짜 후련해. 크게 바뀔 것 같지도 않아. 오케이, 오케이. 난 이제 궁금한 게 너가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너 마음이 되게 확고한데 난 이제서야 뭔가 알게 됐거든. 너도 막 직접적으로 얘기한 적은 없고. 나 근데 대충은 얘기했다고 생각했거든? 맥을 짚을 수 있게 얘기했다고 생각했었어. 그때 데이트하면서 밥 먹었을 때도. 그래서 오빠가 아예 모를 거라고는 생각 안 했어. 나도 몰랐어. 그렇구나. 오빠 기준에서는 내가 애매하게 행동했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겠지? 뭐, 그치 어떻게 보면? 나는 안 그래 보였는데. 어떤 게? 누나 행동.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지? 모든 사람들한테 잘해준다고 느껴지지 않았어. 근데 나는 그게 말할 수 있는 선에서는 가장 솔직하게 말한 것 같아. 진실 게임하고 이럴 때도 그때는 지금보다도 더 정확하지 않은 상태였으니까. 근데 그 당일에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한 번 더 명확하게 얘기하면 내가 표현을 하는 게 남한테 상처고 그 선에서 그게 내 최선이었어. 오빠한테 미안해지네. 어, 지금 줄 것 같은데. 그냥 난 이렇게라도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아. 어쨌든 너가 그 상대방 다른 사람이 신경 쓰인다는 거잖아. 신경 많이 쓰이지. 내가 마음이 있는 사람한테 엄청 직설적이게 더 잘하는 것 같아. 나 지금 가슴이 그렇구나. 지금 이제 해보면 되지. 너무 안 뜨거. 진짜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아. 진짜? 근데 결에는 결국 이런 대화가 있어야 되는
사람인 거지. 네. 뭔가 너가 마음을 뭔가 쓰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일단 먼저 다 해볼게. 그리고 너도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도 돼. 일단은 너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내가 생각한 대로 너에게 뭔가 표현한 게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런 부분이 너한테 이제 좀 내가 미안하고 그래서 너가 좀 뭔가 그렇게 마음 쓰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나는 뭐 그냥 시간 지나면은 원래 잘 있는 편이니까 너무 너가 뭐 그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그냥 이런 불편한 마음으로 너가 이대로 잠드는 것도 싫고 그거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불편해하는 감정? 그런 거를 느끼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오늘 그냥 편히 잠들었으면 좋겠어. 진심이야. 한 번에 또 풀리는 거 봐, 지영 씨. 응. 진짜야. 글씨도 올 것 같은데. 오빠 마음은 어때? 그냥 내 마음 걱정하고 신경 쓰는 거 말고. 나? 오빠도 많이 마음이 복잡하고 생각이 많을 텐데. 나는 괜찮아. 뭐가 괜찮다는 거? 너가 조금이라도 마음이 편해지면 그걸로 나도 마음 편해지니까. 아이고. 걱정 안 해도 돼. 금방 다 잊어버려. 금방 다 좋아져. 에? 뭔가 그런 능력이 생긴 것 같아. 지금도 좋아 보이잖아. 그렇지 않아? 그게 신경 쓰여. 에이. 진짜로. 그 말도 계속 신경 쓰였어. 너가 얘기했잖아. 나 인생 2회차라고. 응. 그러니까 나는 너무 내 생각하지 말라는 거지. 그냥 너가 좀 진짜 한시라도 빨리 원래의 너로 돌아가면 난 좋을 것 같아. 울지 마.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 오빠가 다시 내 마음을 풀어주려고 얘기하자고 할 줄 몰랐어. 더 생각이 많을 텐데. 그 와중에 한 번 더 나를 챙기려고 하는 거에 뭔가 그 마음이 진짜 고마운 것 같아. 와, 두 분 다 너무 예쁘다. 응. 아휴. 오빠랑은 나중에 진짜 더 많은 얘기를 해보고 싶어. 아까 그 생각이 들었어. 좋아. 오빠가 되게 겉이 진짜 유한데 그래도 단련이 많이 돼 있다는 느낌이 있어. 근데
오빠 말하기도 그렇고. 근데 그게 많이 다쳐서 단단해진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혼자 했어. 얘기를 해오면서 오늘을 느낀 건 아니고. 그래서 그냥 오빠가 먼저 얘기해줘서 너무너무 고마운데 신경이 많이 쓰여.